4월은 장애인의 달이죠. 이 장애인의 달을 맞아서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펼치는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소개했군요. 네, 장애인들 사실 일반인과 다를 바 없고 조금 불편할 뿐이다. 이제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참 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. 이미 머릿속에 편견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. 어린 시절부터 장애인이 우리와 다르지 않은 친구들이다. 이런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. 하트하트 재단에서는 전국 초등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해피스쿨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지난주에는 화성 초등학교 학교에서 발달장애인 음악 연주가들이 공연을 했는데요. 발달장애인들이 전문 연주가가 되기까지 참 어려운 시간이었을 텐데 이들은 정성껏 음악을 연주했고 또 초등학생들은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네, 초등학생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 같은 게참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죠? 하트하트 재단이 지난해 17개 학교에서 9천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. 올해는 전국에 30여 개 학교를 찾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. 특히 음악을 통해서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서 딱딱한 지식을 강제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감성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함께 사는 세상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다고 합니다.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이 힘껏 연주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의 정서 순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. 네,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.